오늘은 나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산재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시간으로 토마토 노후법인 산재과로사센터의 한창현 노무사님 모시고 과로성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로성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공단에서 인정 기준을 근거로 삼는 규정이 있나요? 예, 우선 과로성 질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일단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서는 근로자가 어떤 일시적인 업무 과부하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산재보험법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업무상 질병으로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고시에서 24시간 이내 급성 과로,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단기적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만성적 과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텐데 그럼 먼저 급성 과로는 무엇이고 급성 과로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급성 과로라는 것은 근로자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나 예측 곤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이제 보통 급성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사님이 수행하셨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택시 운전 기사분이나 네. 화물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갑자기 운전 중에 어떤 교통사고에 의해서 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직접적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충격에 대한 어떤 공포감, 놀람, 흥분 때문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거나 자외선 뇌출혈이 오는 경우 대표적인 이제 급성 과로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업무 관련해서 근로자가 상사나 동료와 심한 말다툼하다가 이제 뇌출혈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판매점 직원이 어떤 고객과의 이제 불필요한 어떤 뭐 업무와 관련된 심한 언쟁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렇게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급성 과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면은 그 다음 유형으로 단기적 과로는 또 무엇이고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단기적 과로는 말 그대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또는 작업 강도 업무에 대한 책임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해서 어떤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이제 단기적 과로라고 합니다. 그 단기적 과로는 기준이 발병 전 일주일간의 업무량, 시간, 책임이 그 제해자가 평상시에 왔던 즉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 과로에 의해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 과로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예가 있을 텐데 몇 가지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세무사나 세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연말정산이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 기간에만 아주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그 직원들이 이제 뇌심혈관 질환에 이제 발병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떡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설 앞두고 주문량이 막 폭주하죠. 네. 그러면 뭐 그분들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다 순간적으로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분이 아주 추운 날씨에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제세 작업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게 신경색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그 단기간의 어떤 그 과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우가 단기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일상적인 업무보다 30% 증가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인정 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단기적 과로 요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재해 발생 직전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그 재해자가 평상시에 왔던 업무량이나 시간보다 30% 증가한 경우 이렇게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 늘 칼퇴근하던 공무원이 이제 뭐 국정감사 뭐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재해 발생 직전 일주일간 뭐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30%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늘 이 공무원이 만약에 9시, 10시까지 늘 만성적으로 이제 연장금을 했던 분이라면은 국정감사 앞두고 한두 시간 더 연장했더라도 이분은 단기적 과로 요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업무상 질병 인정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더 많이 했던 분이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인정 안 되는 좀 기준에 좀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또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일용직 근로자나 특히 교대 근무자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딱 대부분 이제 교대 근무자는 이렇게 12시간 뭐 택시나 경비원 같은 경우는 12시간 맡겨져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그 근무 시간 자체가 장시간이지만은 일상 업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30%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이렇게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산재 인정의 어떤 그 길이 차단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불합리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정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해자의 평상시 업무량이나 근무 시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근무 시간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와 한 달간 또는 한 주간 또 근무하기로 정해놓은 시간, 즉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30% 증가한 경우 이렇게 단기적 과로에 노출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인정 기준처럼 이제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이제 만성적 과로가 있는데 이 만성적 과로는 무엇이고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만성적 과로란 것은 근로자가 발병 전 이제 만성적인 이제 업무 과중에서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인데요. 우리 노동부 고시에서는 그 기준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발병 전 1개월간, 즉 4주, 발병 전 1개월간 4주를 평균해서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4시간을 넘은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즉 12주 동안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은 경우, 즉 그런 경우에는 만성적 과로 스트레스가 있다 해서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 부분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우리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는 이런 만성적 과로 기준에 의한 시간도 보지만은 그 어떤 작업의 특수성이나 아까 말했던 이제 작업 환경 그런 걸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죠. 특히 우리 고시에서는 이런 60시간이나 64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된 노동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라든지 또는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생체 리듬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근무 시간을 반영해 줄 수 있게끔 그런 폭을 좀 늘어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굉장히 만성적 과로가 많을 것 같아서 수행했던 사건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0시간,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많이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택시 업종에 계신 분이라든지
경비원분들, 그분들은 거의 뭐 24시간 맞교대 또는 12시간 맞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일단 반성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무자분들이죠. 실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성적인 과도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라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연장 야간 또는 주말에 특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이렇게 60시간이나 64시간을 넘는 직종이 있고요. 제가 했던 최근의 사건 중에는 이제 그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주방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쓰러진 경우인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오전 10시에 매장을 오픈해서 거의 이제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문을 닫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11시간, 12시간을 넘게 또 주말에도 거의 와서 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만성적 과로에서 제가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 과로는 주 60시간, 64시간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0시간, 64시간은 실제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실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근로자가 한 주 60시간 또는 64시간이 근무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업장이 대부분 다 주 40시간 네.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기준에 해당하려고 하면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까지 네. 즉 하루 연장 근무 시간을 4시간 이상씩 꾸준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지 그 60시간 넘을 수 있는 기준 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근무하기 너무 힘든 거고 실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든 육체 노동자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연장을 보통 연장을 해도 보통 2, 3시간 이렇게 하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뭐 사망에 이를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도 네. 한 주 근무시간 40시간 정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한 주 12시간 못 넘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연장 근무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한 주 법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합치면 52시간이에요. 그런데 네. 그 노동부 고시의 만성 기준 60시간, 64시간을 초과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현실적으로 거의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근무 시간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은 산재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정한 게 아니라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기 위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지금 이게 만성적 과로 기준에 대한 이 근무 시간 과도한 근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나 이미 그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국정감사나 많은 이제 논문 이런 걸 통해서 비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은 뭐 근로자의 어떤 근광과 어떤 인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대폭 이렇게 낮춰져야지 안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한테 정말 제2의 힘들게 일하고 쓰러지고 나서라도 산재 일정 인정을 못 받는 정말 크나큰 재앙이나 다름없는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꼭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힘든 노동 생활을 반영하는 그런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혼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산재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한창현 노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